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보가 굉장히 의미심장했던 게요. 교수님, 오늘 그 멜리아 호텔에서 김정은 위원장이요. 한 발짝도 안 나갔잖아요. 예. 그 만찬 전에는 정말 그냥 호텔 방 안에 계속 있었던 거죠. 두문불출했던 거죠. 예. 얼마나 깜깜하겠습니까. 기차 타고 66시간을 왔어요. 예. 그리고 호텔에서 잠깐 쉬고 대사관 50분에 갔다 온 것 치고는 계속해서 오늘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난닝역에서의 모습이나 오늘 모습을 보면 또 말하는 데서 물론 뭐 인내하고 노력했다. 이거는 미국 측을 비난하는 소리처럼 되지만 고민이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자기 심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을 계속해서 거듭을 하면서 작전을 수리하고 이용호 외무상도 이수영 부위원장이랑 따라서 나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 호텔에 회담하는 관계자들은 남아서 예. 계속해서 어떤 작전을 수리하고 그러는데 예. 이것도 또 어떻게 좀 쉽지가 않은가 하면 베트남이지 않습니까? 북한도 아니고. 예. 여기에 무슨 장치가 걸려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아마 거의 필담으로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군요. 뭐 물론 다 들어가서 검사는 했겠지만 예. 요즘 기술이 그렇게 검사한다 그래서 나오는 기술이 아니니까 아마 굉장히 아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회담 숙고를 하고 작전을 예. 숙고했을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래도 잠시나마 나와서 바람이라도 쐬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로 두부무출하고 이 예. 만찬에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요. 시청자 여러분. 그 베트남 시내에 우정 유치원이라고 있어요. 그 1978년에 북한이 기부해서 세워진 유치원인데 혹시 그 영상이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문을 할 것이다 해서 박소연 앵커 저 유치원에서도 막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었다면서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이 결국 무산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 유치원 측에 김정은 위원장이 오후에 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서 유치원 아이들이 무대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 그다음에 한국말로 뭐 김정은 위원장을 환영한다 이런 말까지 그 아이들도 다 이렇게 연습하고 예 알려졌는데 결국 네. 김정은 위원장이 오지 않아서 그냥 다 집에 갔다고 하거든요. 저 우정 유치원이라는 네. 게 그 김 교수님 굉장히 북한에서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나름 또 의미가 있는 곳이라면서요, 저곳이. 예, 뭐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이제 그 김일성 때부터 그 베트남과 북한 간의 어떤 합작 형식으로 해서 아. 뭐 북한이 좀 지원을 했다 그래요. 유치원을 설립을 하는데. 그래서 저 유치원의 반 이름 중에도 뭐 김일성 반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뭐 그 베트남 하노이 안에 북한의 어떤 뭐 관여라든지 뭐 그런 것이 남아 있는 몇 곳 안 되는 곳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보면 위원장님 이게 요소 요소에서 이번 이 회담에 어느 정도 김정은 위원장이 뭐랄까 심혈을 기울이고 있느냐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었는데요. 왜 중국의 난닝역이라고 기억하시죠? 거기서 일본 매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딱 포착한 영상을 보면. 굉장히 피곤한지 막 눈을 비비면서 약간 피곤해하는 모습.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회담에 본인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리용호 외무상하고도 뭐 대화를 하는 중에 저 보세요. 얼마나 피곤한지 막 눈을 비빕니다. 그리고 관계자들과도 대화할 때 뭔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요. 이런 모습들. 그렇죠? 저, 예. 저 아까 저 보면 저 이용호나 저 외무성 라인 이야기를 잠깐 정리를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협상 당사자는 김영철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은 네. 북한의 입장은 정해져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김영철을 통해서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궁금한 거는 미국 입장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의 부분은 여전히 어려운 거죠. 그건 김영철 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최선이든 이용호든 일단 미국과 그 협상을 많이 해왔던 최선이나 이런 외무성 라인을 통해서 혁혁이 그런 그 역사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 과연 미국 협상 통해서 미국이 이것이 그냥 말로 하는 건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를 좀 해석을 해내야 되는 타입일 겁니다. 어쨌든 예. 그것을 정확하게 미국의 본심을 해석해야지 그걸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와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외무성에 있던 이용호나 최선희를 만난 것은 네. 협상 라인의 변화라기보다 일단 미국의 속내를 해석하는 데는 오히려 그쪽에 더 강점이 있을 것이니까 예. 만나서 여러 가지 보고를 받고 좀 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아까 우전 유치원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 그 이 정상회담도 베트남 국가의 좀 정상회담을 하지 않은 상태지요. 그러니까 예. 지금은 미국과의 정상회담 일정에만 있는 상황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여야 되면은 베트남 측에서 어쨌든 움직여서 같이 수행을 하거나 해야 되는 외교 행위가 필요합니다. 예. 그거를 안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뭐 지금으로 조금 참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자, 이번 행보는 정말 이례저래 이례적인 게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에 또 하나 이례적인 것은 바로 조선중앙TV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굉장히 신속하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북한 매체가 벌써부터 보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도했는지 들어보시죠.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2월 26일 웬남 사회주의공화국의 수도 하노이에 도착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의 웬남 사회주의공화국 방문을 환영하여 여성이 향기 극한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미 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제이 트럼프와 상봉하시고 역사적인 제2차 조미순회회담을 진행하시게 되며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멜리아 호텔에서 제2차 조미순회회담의 성공적 보장을 위하여 조미 두 나라가 현지에 파견한 실무 대표단 사이의 접촉 정령을 구체적으로 청취하시었습니다. 네. 네,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보도한 것뿐만 아니라 평양 시민들이 나타내는 기대감까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모나먼 외국 방문의 길에 계시는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힘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는 일은 제가 맡은 처서에서 맡은 일을 더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원수님께서 웬남에 도착하면서 시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기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노이를 방문하고 있는 이 와중에 막 보도를 굉장히 신속하게 내놓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최고 지도자가 귀환한 이후에 보도하는 것이 관례였다면 지금은 그 관례를 다 깨버리고 보란듯이 하노이에 김정은이 머물고 있는데 관련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예, 북한 언론 태도가 약간 바뀐 거죠. 그러니까요. 뭐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는 있을 수 없던 일이고요. 아. 김정은 위원장도 초기에는 돌아온 다음에 이야기를 했지 절대 이렇게 거의 생중계와 유사한 순차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 작년 싱가포르 정상회담부터 유사한 행태가 발견이 돼요. 예. 작년에도 싱가포르 정상회담 출발한 다음에 다음 날, 그러니까 그때는 정상회담 당일이었죠. 전날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날 아침에 보도가 나왔고 이번에는 뭐 이제 더 일찍 출발했기 때문에 더 일찍 보도가 제기된다고 생각하는데 보다 많은 보도 분량이 나오고 거기에다가 사진까지 이렇게 첨부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구체적인 행동, 네. 실무단을 지시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또 평양 시민들의 반응까지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조금 더 이 언론 행태가 개방적으로 가고 있다. 그런 것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예.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뭐냐? 작년 보니까 6.1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일 노동신문에 나온 내용이요. 예. 정상회담 합의문에 반영되더라고요. 아. 그때 북미 간 관계 개선, 예. 한반도 평화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예. 내일 아침 노동신문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저희가 주의 깊게 보면은 예. 아주 협상에 도움이 될 겁니다. 신센터장님이 굉장히 예리하세요. 그런 거 보면. 북한 저 보도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예. 실무 일꾼들과 실무 정령을 묘해왔다. 저런 거는 제가 이제까지 북한에 살았고 한국 가서 북한을 연구하면서 처음 보는 모습입니다. 아. 외국에 갔을 때 네. 저는 부수회의를 하거든요. 예. 부수회의를 하는데 김정일, 김일성 때도 김정은 초기에 들어와서도 저런 걸 한 번도 보도를 안 했는데 외무성 관리들과 이야기했고 회의를 한 거는 미국 사람들도 모를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예. 저런 걸 자신해서 보도를 하는 거 보면 아 김정은 위원장이 가서 수고 많이 한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런 거 외무성 일꾼들과의 실무 대화 같은 것을 그대로 하는 거 보면 아 북한이 달라졌어요. 그런 느낌이 분명히 드는 거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북미 정상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만찬을 진행하고 있을 텐데요. 그 전에 사전 환담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두 정상의 첫 대화였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 초미의 관심을 모았었죠. 그 목소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난 그 싱가포르 6월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꼭 260일 만에 작가를 만나서 뵙고 오늘 또다시 좀 중요한 회담, 중요한 상봉이 마련되어 된 건 각하의 그 남다른 통큰 불쑥의 시간이 아나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260일 동안 그사이 봄은 상황에 그 불신과 오해의 소리들도 있고 그 적극적인 맑은 반응이 우리 길을 막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려고 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다 되돌고 극복하고 해서 다시 마주 걸어서 260일 만에 여기 하노이까지 걸어왔습니다. 좀 어느 때보다도 많은 그 고민과 노력 그리고 그 인내가 필요했던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번에 보다 그 모든 사람들이 반기는 그런 훌륭한 결과가 만들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Well, I wanted to say it's an honor to be with Chairman Kim. It's an honor to be together in really a country, Vietnam, where they've really rolled out the red carpet, and they're very honored to have us. And it's great to be with you. We had a very successful first summit. I felt it was very successful. And some people would like to see it go quicker. I'm satisfied, you're satisfied. We want to be happy with what we're doing. But I thought the first summit was a great success, and I think this one hopefully will be equal or greater than the first. And we made a lot of progress, and I think the biggest progress was our relationship is really a good one. And as I've said many times, and I say it to the press, I say it to anybody that wants to listen, I think that your country has tremendous economic potential, unbelievable, unlimited. I think that you will have a tremendous future with your country, a great leader. And I look forward to watching it happen and helping it to happen. And we will help it to happen. 네, 두 정상의 사전 환담 대화 내용을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아마 두 정상이 그 아까 저희 만찬 영상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두 정상이 만찬에서 대화를 나눈 그 육성도 잠시 후에 현지에서 도착을 한다고 하니까요.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김 교수님 이런 것 같습니다. 친교 만찬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있기는 하나 참석자들의 면면을 봤을 때는 그냥 화합을 도모하는 단순한 친교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핵 담판이 오늘 만찬에서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예. 네, 아까도 뭐 말씀을 하셨는데, 예. 뭐,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하고는 이제 참석 인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월베인이 그 부사실장 대행과 김여정 이렇게 앉을 걸로 보였는데, 그 북한 측에서는 리용호 외상을 앉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이번 그 만찬 때부터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게 해서든 이 비핵화 관련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제재 완화 관련된 결과를 확실하게 끌어내겠다는 그런 결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하. 어떻게 네. 뭐 국내적으로 가서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전화하면서 예.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 뭐 한국이 이 부담을 덜게 덜어주겠다 짐을 뭐 좀 더 주도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뭐 그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 경제 교류 협력을 좀 물꼬를 트고 그걸 통해서 이제 북한의 경제를 좀 끌어올리고 싶은 예. 그러려면은 결국은 여기서 이제 제재 완화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글쎄요. 뭐 아직까지 그런 의미로 보면 그 오늘 만찬 그리고 내일 정상회담에서 아마도 두 정상 간에 충분히 더 풀어야 할, 그리고 만들어야 할 여지가 좀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예. 계속 만찬이 진행 중입니다. 만찬은 조금 전인 9시부터 시작을 했고요. 1시간 반 일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교 만찬이지만 친교 아닌 실무 만찬 같은 그런 만찬이 진행 중입니다. 자, 만찬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Nothing like having a nice private dinner. Nice private dinner. Everybody having a good time? Yes, sir. You are? I hope so. One of the great photographers of the world. One of the to make us look very good. Oh, my God. How was it? 이제 우리가 예전에 한 10분 만났는데, 우리 30분 정도 시간
동안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Boy, if you could have heard that dialogue, what you would pay for that dialogue, it was good. So we're going to have a very busy day tomorrow, and we'll probably have a pretty quick dinner. And a lot of things are going to be solved, I hope, and I think it'll lead to wonderful, it'll lead to really a wonderful situation along tonight. And our relationship is a very special relationship.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Thank you. See you tomorrow. 네, 두 정상이 만찬에 앞서 대화를 나눈 그 육성을 직접 듣고 왔습니다.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이고 사진 기자님들 우리 멋지게 나오게 찍어주십시오. 여유로운 얘기도 하고요. 근데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뭐 돈을 내라 뭐 이런 좀 발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돈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신센터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대화가 오갔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거라고 보는데요. 아, 그러면 이제 예. 아까 모두 발언은 언론에 나왔지만 둘이서 20분간 개인적인 1대1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내용을 너희들 궁금해하고 있지 않냐 하면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거고 네. 너희들이 그걸 알고 싶으면 돈 내라. 약간 장난기 어린 질문을 농담한 겁니까, 그러면? 작년 싱가포르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 싶으면 네. 돈 내라. $5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조크라고 보고요. 아, 뭐 지금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 수준은 여전히 높지 않다고 보는데 아까 처음 모두 발언에 다시 생각나는 부분이 예. 내가 이게 will be equal or greater than the first라고 했는데 예. 결국 1차 정상회담 때만큼만 나와도 만족스럽다 이야기가 들어간 거거든요. 호프폴리 그러다가 잘 나오면 좋고 그렇다는 것은 기대 수준을 약간 낮게 가져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좀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 북한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행한 인원 중에요. 뭐 이제 다들 너무 익히 많이 알려진 인물이었어요.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박소연 앵커 굉장히, 네. 눈길이 가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당초 김정은 위원장이 이 할롱베이, 할아버지가 방문했던 할롱베이를 방문하지 않을까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두문불출하고 현송월 단장이 지금 할롱베이를 다른 북한 수행원들, 그다음 일행들과 함께 방문한 모습이 지금 보입니다. 현송월 단장 같은 경우는 문화 쪽을 담당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경제 시찰에 동행했을까요? 네. 뭐 이번 기본적으로 직책은 달라졌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라고 북한이 공식 발표를 했으니까 아주 기록적인 승진을 이룩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예. 지금 저기 오수영, 이수영 부위원장 다 같이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성이니까 더 눈에 띄어서 또 외신 기자들이 저렇게 올리는 것 같은데 네. 하롱베이 갔는데 사진을 찍는데 옆에 있는 여성분들이 예. 범상치 않은 포스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현정원 예, 단장 옆에 있던 옆에 여성 둘이 있는데 아마 예술을 하려고 데려온 사람들인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아마 사실은 현송월 단장이 왔을 때 오늘 저녁 만찬에 북한식 가무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오페라 극장 소리까지 다 나오고 그랬댔는데 다 틀렸는데 예. 결국은 뭔가 하려고 데려왔던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네. 뭔가 미국 측하고 회담해서 뭐가 참 잘 안 됐던가. 왜냐하면 내일 오찬 할 때 저 노래 부른다는 건 조금 좀 모양이 잘 안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하고 미국하고 어느 정도의 생각이 좀 맞지 않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예. 자꾸 이야기를 짧은 식사가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예. 또 그와 반면에 또 이렇게 반대되는 말이 우리 이야기가 다 흥미 있는 이야기가 진행됐다. 그 이야기 알고 싶으면 돈을 내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 보면 아, 저 트럼프 대통령 정말 예측 불가다. 네. 이 끝에서 이 끝까지 그냥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게 진정인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센터장님. 예, 지금 나오는 상황에서 보면 흐름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흐름이요? 그러니까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는 소위 말하는 스몰딜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스몰딜이요? 예, 그러니까 당초 미국 의전팀과 북한 의전팀이 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페라하우스를 점검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화려한 만찬과 공연까지 곁들인 저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줄어들었고 네. 더군다나 만찬 메뉴까지도 가능하면은 간소하게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인 거죠. 그런 예. 식으로 방향이 줄어들고 있어요. 어허. 또 오늘 오후에
청와대 대변인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스몰딜이든 빅딜이든 중요하지 않다. 그걸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는 사실 미국 협상팀으로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 메시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본다면 내일 지금 현재 수준에서 본다면 물론 내일 협상에서 반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스몰딜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원장님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제 호텔 내에서 두문불출했지만 아까 좀 전에 현성월 단장이라든지 리수용 외무상이라든지 이런 이제 수행원들은 베트남의 유명 관광지 할롱베이를 비롯해서 굉장히 산업 단지죠 그 하이퐁을 시찰을 했습니다. 이게요 어떤 의미일까가 저는 궁금한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 방문 전에 사전 답사 차원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예. 맥락을 잠깐 보면 네. 이 베트남이 일단 이 북한의 경제 발전 모델로서 제시된 맥락을 보면 실제로 네. 저렇게 하기는 어렵죠. 제도나 시스템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베트남 이야기가 나온 것이 처음에 미국하고 북한하고 협상하게 될 때 리비아식 모델을 이야기가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발끈했었죠. 리비아처럼 핵포기, 선포기하고 나서 망하고 지도자 그 망하란 소리냐 하는 아하. 바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이제 베트남 모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경제를 자본주의 경제로 하들지라도 공산주의 체제를 가지고 지도자가 무사히 그 영속적으로 계속 그 권력을 질 수 있다. 그런 모델로서 이제 베트남이 제시된 거고요. 예. 두 번째로는 지금 그 하이퐁하고 하롱베이. 예. 예. 하롱베이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도시죠. 사실은 저기, 저 북한에서 지금 관광지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는 가장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관광이기 때문에 관광. 무엇보다도 거기에 대한 그 욕심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런 의지도 보이고 답사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예. 뭐 하이퐁은 이제 전자 산업단지인데요. 뭐 오소영이 원래 이제 전자 산업상이어가지고 그쪽이 전공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열심히 가서 봐서 단번에 따라잡으려고 그러면 첨단 산업으로 갈라 그러는 거겠죠. 예. 네. 자, 지금까지 가장 바쁘게 움직였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바로 김여정 부부장이죠. 예. 오늘 이제 조금 한가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만찬장을 가지 않으면서 조금 한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제가 그 어제부터 시작된 김정은 위원장의 그 일정을 보는 가운데 얼굴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바로 그 김여정 부부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네. 보면 고 교수님, 수행원들 중에 가장 정말 실세 입증을 한 사람은 김여정 부부장이라는 거에 뭐 의견을 달리하는 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사실 1차 싱가포르 회담 때도 마찬가지였고 실질적으로 문 대통령이 9월 달 방문했을 때도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다 뭐 의전 올라가는 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네. 그 떡벌이 이렇게 서십시오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다 했고 이번에도 사실은 뭐 김정은 위원장이 그 베트남 그 역에 도착을 했을 때 문이 열려서 예. 취재학대가 환영곡을 울리려고 그러는데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나왔거든요. 예. 나와서 확인을 하고 안심된 상황에서 들어가서 나가셔도 됩니다 할 정도로 모든 것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 예. 그리고 또 뭐 난닝역에서 아까 고민하는 모습 잠깐 나오다가 제가 말하는 길을 잠깐 놓쳤는데 예. 김정은 위원장이 잠을 설친 거 아닙니까? 새벽 3시 반이면. 그러니까 눈 비비잖아요. 눈 비비고 이렇게 막 이 목도 비비고 이러는 네. 건데 그러면서 이제 나와서 이제 담배를 피우는데 또 김여정 제1부부장이 또 크리스탈 재터리를 들고 이제 쫓아다니면서 이제 재터리를 하는데 네. 그 옆에 그보다 더 낮은 최선희 부상이랑 다 있었는데도 그 옆에 감히 제가 재터리를 들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보면 김여정 제1부부장이 행사로부터 의전으로부터 지어 대화 내용까지, 뭐, 장소까지 모든 것을 김창선 소개실장한테 지시를 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 왜냐하면, 네. 김정일 위원장 때도 소개실장을 김창선 소개실장이 했거든요. 예. 그때는 김창선 소개실장한테 모든 것을 위임을 했었는데, 네. 이제는 김창선 소개실장이 위에 높은 사람 하나 더 생긴 거죠. 김여정 제1부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이 장소도 네. 정할 수 있고, 저 장소도 정할 수 있을 정도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눈부신 활약이 저렇게 네. 나타나고 있는데 참 31살의 나이에 저 네. 국정을 책임지고 왔다 갔다 하는 저 모습을 보면 아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김여정 부부장 열정적인 의전 가장 눈길을 모으고 있는데요. 자, 열정적인 의전 어떤 모습이었는지 저희가 짧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보시죠.